말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말을 잘 안 해요. 고지능자폐라고 지능이 좀 높은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꼭꼭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던 하은이. 운동을 시작하고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장애인과 겨뤄도 뒤지지 않는 세계적인 롤러 선수가 되는 것. 그 꿈을 향해 오늘도 달립니다. 오늘의 주인공 15살 하은입니다. 롤러를 타고 있는데요. 취미가 아닙니다. 하은인 장애인 국가대표 롤러 스포츠 선수죠. 세상에서 운동이 제일 좋다는 하은이. 인사부터 나눠볼까요? 하은이 안녕하세요. 하은이 여기는 뭐 하러 온 거예요? 쑥스러운 건지 대답이 없습니다. 하은이하고는 뭐지 예면 오 아니면 X고 약속만 하면 의사소통은 별 문제 없이 다 소통할 수 있어. 하은이 연습은 맨날 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자 자세 레디 고! 오케이. 다섯 발자국만 알았어? 가족 외에는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는 하은이. 다시. 벌써 8년째 호흡을 맞춰오고 있는 코치와도 대화 없이 수신호로 소통을 한다네요. 매일 서너 시간씩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지는데요. 하은이가 하는 롤러 스포츠 스피드는 생활체육이 아니라 전국체전과 아시안게임에 채택된 정식 스포츠 종목입니다. 5살 때 자폐 치료를 위해 롤러를 타기 시작한 하은이. 자세를 잡는 데만 4년이 걸렸지만 곧 실력을 인정받았죠. 지난해 열린 스페셜 올림픽에선 최연소 참가자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포기를 모른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제가 만약에 운동량을 주면 그걸 다 소화할 정도로 항상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복이 없는 선수죠, 기복이. 운동을 한 후 가장 큰 변화는 사회성이 발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몇 시에 만나자고? 1시에? 알았어. 이제 친구도 생겼죠. 의사소통하기가 대화는 네? 힘들잖아요. 네, 아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도 막 이렇게 써주고 그런 거 때문에 의사소통하기는 별로 어려운 거 같아요. 자, 준비. 자, 3, 2, 1, 고! 자, 10개. 팀 훈련이 끝나면 개인 운동입니다. 롤러가 하체를 많이 쓰는 운동이라 근력 운동을 통해 상하체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데요. 피곤할 법도 한데 하루라도 운동을 걸으면 불안하다고 하네요. 아오 라스트.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1라운드 끝.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운동을 멈춘 하은이.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할 거야. 하기 싫으면 가도 돼. 하은이. 왜 그럴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면 되지. 참 정말. 하고 싶으면 해도 돼. 해. 해도 돼. 저희 집에 한 새벽 1시에 가시면 되지. 하은이 가. 인사. 인사. 네, 봐. 결국 남은 운동은 포기하고 맙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날 밤. 오늘 운동 힘들었어? 오늘 운동 힘들었어? 운동이 잘 안 됐어? 운동하면서 힘든 거 이런 거 있어요? 진로를 정해야 하는 하은이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단거리 하면서 장거리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돼? 고민스러워 근데? 걱정돼?
너가 못하면 친구들이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근데 친구들은 너를 믿는다고 하더라고. 잘할 수 있어. 진로를 결정하고 잘할 수 있을지, 새로운 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며칠 후 하은이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롤러 전설 우효숙 코치를 만나고 싶다는 하은이. 고민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일 텐데요. 하은인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다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차라고 느낌이 달라? 제 차라고 느낌이 달라? 달라?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요. 누군가 찾아옵니다. 하나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니.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도 반갑습니다.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니. 오늘의 멘토 우효숙 코치입니다. 인라인 롤러 여자 만 미터 결선. 우효숙이 31점으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세계를 제패한 금메달리스트 한국 롤러 여제 우효숙 코치가 하은이를 만나러 온 건데요. 어떻게 감히 이런 경험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거의 인라인계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전설이시죠. 그동안 마음에 궁금한 것들이 정말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말로는 할 수 없으니까 고민들 하나하나 생각해서 이거 적은 것들이었거든요. 전문적인 어시스트 선수가 되고 싶다. 그게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시스트 역할이 되게 힘들어요. 정말 1등 하는 선수가 차라리 편하지 어시스트 하는 역할이 더 진짜 더 힘든 역할이거든요. 근데 하니가 또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은 게 나는 더 감동이야. 하나 지금은 1등 하는 게 2등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 그냥 지금은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져놓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되고 이제 실업팀 됐을 때 이제 그 기본기를 발휘할 때야. 하은이 뜻대로 될 수 있게. 출발할게요. 천천히. 지금 하은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를 확실히 다져놓는 거라는 조언. 하은이와 함께 달리면서 기본 자세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잡아주는데요. 그렇지. 뒤로 좀 더 앉아봐. 바퀴 세 번째 바퀴로 실어봐. 세 번째 바퀴. 그치? 그토록 만나고 싶던 멘토에게 받는 1대1 코칭. 매일 하는 훈련이지만 오늘은 많이 다르겠죠? 도움이 됐을까요? 그만 이제 그만. 하은이가 봤을 때 코치님이 가르쳐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하은이도 다 알아듣고 또 습득력도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참 이 선수 참 잘 열심히 하면 또 나중에 좋은 선수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은이 좋아? 같이 하면 이게 좋아? 마지막 고민이 이제 이건 거예요. 실업팀을 이제 가겠다고 했는데 그 관계를 맺는 게 이제 숙제인 거죠. 말을 이미 아은이는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은이를 좋아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겁먹지 말고 지금 마음처럼 이렇게 지내면 시합팀 가서도 충분히 잘 어울리면서 운동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 그런 걸 벽이라고 생각하지 마.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어 갑니다. 세
세계 무대 나가도 장애가 뭐 큰 벽이 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으니 이제 열심히 달릴 일만 남았네요. 하원이는 코치님한테 말씀 들으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